가치를 인정하는 것 자체는 뭘까요? 한마디로 하나의 계수곡에 불과하다는 거죠. Gamma of calculation이 한마디로 뭘까요? 그냥 계산적인, 그죠? 계산적인 그런 어떤 부분에, 전체적으로 계산적인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게 뭐 어떤 디그리가 받아가지고 이 재산이 정확하게 떨어진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커리어가 시작되면서, 어디 회사가 취직되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가 발생될 수 있는 인컴이 이제 우리가 유출될 수 있는 금액이다 볼수 있죠. 그러한 금액 자체가 있다 하더라, 설선 있다 하더라도 한마디로 그것도 뭘까요? 한마디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건의 어떤 세계에, 그죠? 남아 있는 거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것도 뭘까요? 이러한 소득에 대한 어떤 잠재력을, 그죠? 잠재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것도 뭘까요? 실제 이제 소득뿐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우리가 하기, 취득자의 어떤 특별한 소득, 그죠? 취득하신 소득은 말할 것도 없이, 그죠? 한마디로 이러한 그 보이지 않는, 예측되지 않은 그런 사건의 그죠? 세계에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뭘까요? 이러한 전문 학위에 대한, 그죠? 교육을 통해서 자격을 인정받은 이 사람이라는 것은 뭘까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일을 안할 수도 있고, 또 하더라도 실패해 볼수 있고, 안할 수, 그죠? 떨어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취업 안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특별 전문 분야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어떤 방법에 있어서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 전문인들이 받는 보통의 그 소득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보게 되면 뭘까요? 금액이 적극적인 게 아니죠. 또 예를 들어서 실패본 전문가들에 대한 어떤 불공평에 대한 어떤 가능성, 그리고 또 커리어를 또 바꾼 사람들, 다른 거죠. 영 다른 사업을 하는 사람들, 이것도 있을 거 있고, 따라서 뭘까요? 이 배우자는 한마디로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 받는 것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존재하지 않은 것에 된다. 구구절절 이제 법원에서 설명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육적 그죠? 자산을 우리가 가치 매김에 있어서는, 밸류, 가치 매김에 있어서는 설사 그것이 그죠? 결혼 재산이라 할지라도, 그죠? 할지라도 학위를 취득하는, 그죠? 취득하는 한마디로 배우자를 돕는 거죠. 배우자를 돕는 데 드는 비용에 있어서는 뭘까요? 기본적으로 잘못된 적용 방법이다. 그죠? 일반적으로 공정하게 배분하는 법의 적용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됐다. 따라서 이런 전문 학위의 이 비용이라는 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비용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실제 가치와는 관계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한마디로 이제 학위 취득자가 했던 어떤 비재정적인 노력이란 것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래서 한마디로 공부하는 동안에, 그죠? 이 학위를 받는 동안에 학위 취득자가 했던 어떤 비재정적인 어떤 노력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않았고, 우리가 꼭 돈으로만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다는 뜻이죠. 따라서 이제 배우자의 재정적인 어떤 기여도의 이 비용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 학위의 가치와 논리적인 연관성이 없다. 그죠? 연관성이 없다. 이 법원 자체가 아주 신랄하게 우리가 따지고 있네요. 그래서 이 비용 접근 방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런 재산 이론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한
개념적인 게 아니고 아니다 이거죠. 오히려 뭘까요? 일반적인 어떤 관념이다. 어떻게 어떤 형평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것인가 하는 일반적인 관념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 있어서의 이러한 공정한 분별하는 것, 분별하는 것은 어떤 내용에서 우리가 나오냐면, 자, 이러한 서포팅 스파우스죠. 한마디로 도와주는, 한마디로 배우자를 돕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결혼이라는 거죠. 결혼이라는 것에 어떤 결혼이라는 것에부터 귀한 것에 대한 변제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으로 한다는 얘기죠. 변제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혼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상 배우자를 도움으로써, 그죠? 도움으로써 사실상 그 기대되는 어떤 뭘까요? 이러한 결실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그죠? 변제가 된다. 사실상 어떤 뜻이에요? 뭐 같이 살고 화기가 있고 해서 그 화기가 꽃을 펴서 연봉이 20만 달러가 돼가지고 한 10년은 같이 쓰고 이것을 저 결실을 보고 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건 나자마자 그냥 끝난 거죠. 그러니까 뭐 결국 굉장히 그냥 서글픈 얘기죠. 하기에 대한 어떤 가치를 우리가 정확하게 계량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부인이 남편에 대한 어떤 학업 중에, 그죠? 학업을 위해서 그죠? 투자한 돈에 대해서는 그 노고에 대한 기본적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이 중요하죠. 근데 하여튼 성취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우리가 같이 그 결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눈 바가 없다는 뜻이죠. 이런 것들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정도를 같이 그 내용을 나눴다 그러면 어느 정도 유예를 해줘요. 10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죠. 이 부분은 지금 뭐 아무 그냥 그 전에 그냥 끝나버린 거니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너무 그냥 빨리 좋은 자리가 생겨서 그냥 이혼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자, 원칙법문 자체가 뭘까요? 자, 원칙법문 자체에서 기본적으로 학이라는 게, 자, 분배할 수 있는 재산이라 하더라도, 자, 피고한테 사실상 변제했다. 한마디로 이 학위의 가치의 부분을 나눈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어느 금액으로 이제 변제했다. 변제한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나요? 이 법원 자체는 뭘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어떤 원칙에 하에서 우리가 생활비 어떤 심사에 있어서, 심판에 있어서 전 배우자 사이에 우리가 변제라는 것은 우리가 옹호하지 않는다. 또 딴소리 하네요. 그것도 하고. 자, 그렇다면, 자, 결혼이라는 건 뭘까요? 자, 하나의 그 사업이 아니다는 얘기죠. 결혼은 사업이 아니다. 한마디로 어떤 사업일까요? 당사자들이 한마디로 차변, 대변, 그죠? 채무와 채권을 우리가 기록하는 그런 것을 일삼는 사업이 아니고, 그죠? 그리고 또 뭘까요? 또 이혼하자마자 우리가 정산해야 되는 그런, 그렇게, 그죠? 뭘까요? 그게 결혼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뭘까요? 돈만 따지게 되면 결혼이 아니잖아요. 사랑과 정이 중요하니까. 오히려 뭘까요? 결혼이라는 건 우리가 서로 공유하는, 서로 나누는 기업이죠. 리스크도 테이킹하고, 또 뭘까요? 또 프로핏도 테이킹하고, 엔터프라이즈, 특히 뭘까요? 하나의 뭘까요? 조인트 언더테이킹이죠. 파트너십하고 비슷한 사업으로 얘기하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이래야 되는데, 죽으면 너만 죽고, 나만 살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 자체가 한마디로 배우자가, 한마디로 사실을 근거로 법정에 나와서
그리고 부당이득을 받았다 하는 그런 법적인 논쟁을 벌임으로써 한마디로 서로 다른 사람 간의 어떤 거래 형식으로 취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당연하죠. 결혼은 사랑을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집합체죠. 그죠? 아주 머리, 이 말이 아주 기가 막히네요. 이런 것들, 이런 걸 배워, 여러분들 배워야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가 영어도 늘고 또 법률 문장도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원 입장에서 뭘까요? 자, 뭐라고 우리가 추정해야 되냐면, 자, 반대 논증이 없다 그러면, 이런, 전문 학위를 받는 그런 결정이라는 것은 서로 상호적인 거죠. 뭐, 내 혼자 독자적인 게 아니고 상호적인 거고, 또 뭘 또 고려해야 되냐면, husband and wife, 하여튼 부부가 사실상 이런 결정에, 결정을 위해서, 그죠? 결정을 우리가 더 나감이 있어서, furtherance of that decision은 결정을, 그죠? 더 플러스 알파는 거죠. 더 구체화 시키는, 근데 필요한, 그런, 희생. 오늘도 우리가 고려가 됐다라는 희생도 고려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공동의 이런 사업이라는 것은, 그죠? 항상 공정성이라는, 그죠? 바운더리가 있는 거죠. 공정성이라는 게 있다. 결혼의 파트너라는 게, 자신의 어떤 배우자의 어떤 서포트를 대한 이득을 취한 경우, 그죠? 그 당연하게 뭐 학위를 받는다든지, 그죠? 또 면허를 받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죠? 하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미래의 이득이라는 것은 뭐 당연히 있을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한 책임도 본인들한테 있는 것이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또 결혼이라는 것은 뭘까요? 한마디로 상대방한테 어떤 도움을 상대방한테 어떤 리턴도 없이 끝내버린 이런 것의 경우는 뭘까요? 한마디로 불공정이라는 게 결국은 일어나게 되는 거고, 결국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구제가 필요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서 볼 때는 뭘까요? 이 미래의 이익이라는 건 뭘까요? 서로 향유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죠. 뭐 참 뭔가 정을 주고 남편의 뒷바라지를 열심히 했는데 결국 뭘까요? 한 번도 그걸 향유하지 못하고 이혼으로 결말 내린다는 것은 정말 이건 하나의 공동체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가정 공동체가 사라지는 거죠. 좀 아쉽지만 하면서도 이게 좀 그런 씁쓸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인 입장에서 볼 때는 뒷바라지한 부인 배우자 입장에서 볼 때는 남편의 교육을 위해서 또 재정적인 또 기여를 했고, 그죠? 또 두 사람들이 이러한 그죠? 물적인 이득을 또 이러한 학위를 얻음으로써 우리가 받을 것이라는 어떤, 향유할 것이라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한 거죠. 하시다. 따라서 우리가 전적으로 불합리하다는, 전적으로 불공정하다. pattern tree는, 그죠? 이게 라틴 말인데, 라틴어인데, pattern tree, 원래는, 그죠? 이게 이제 아주, 그죠? 절대적으로 불공정하다. 그러니까 뭘까요? 이러한 뒷바라지한 배우자 자체가 이런 서로 상의, 그죠? 상의 됐던, 서로 이제 합의했던, 예측된 이득을 거부당하는 것은, 그죠? 정말로 절대적으로 불합리하다. 불공정하다. 근데 한마디로, 이 도움을 받은 남편 입장에서 볼 때는 뭘까요? 학위도 받았고, 남편의 학위를 받았고, 또 거기서부터 나오는 어떤 재정적인 것도 향유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뒷바라지한 그 배우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로 불공정하죠. 또한
이 사건에 있어서 부인이 사실은 남편의 그죠? 이러한 단순 소득에만 그죠? 기여한 게 아니죠. 그 이상이 뭘까요? 서로 어떤 예상을 예측을 가지고 두 사람 자체가 우리가 기여 한마디로 물질적인 어떤 증진을 우리가 실현시키고 향유할 수 있는 서로의 어떤 그죠? 그런 기대 속에서 우리가 한것 이상이죠. 그죠? 한것 이상이죠. 한것 이상으로 우리가 기여를 한 거죠. 따라서 부인 입장에서 뭘까요? 아마도 개인적인 그리고 재정적으로 희생하게 되는 거고, 따라서 반면에 어때요? 이러한 그 생활 수준 자체가 좀 감소된 상태겠죠. 남편의 뒷바자를 위해서 쓸건 쓰지 못하고 살거 사지 못하는 그런 이제 결과가 이제 나온 그런 거라 볼수 있겠죠. 아주 판례가 좋네요. 그래서 우리가 잘 어떤 우리가 내용을 세밀하게 이제 판시한 내용이죠. 그래서 결국 뭘까요? 부인 입장에서는 현재 소비를 또 줄이고 또 미래에 그죠? 한번 현재 소비도 줄이고 또 높은 생활 수준도 줄이는 거죠. 그럼 뭘까요? 오직 남편을 위해서 우리가 그죠? 남편을 위해서, 남편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또 앞으로 물질적인 또 이득을 위해서 이라는 것은 미래에 또 희망을 갖고 다 줄인 거죠. 그래서 두 배우자가 계속 오랫동안 남편이 한마디로 확인을 받고 계속 결혼 생활을 했다 그러면 뭘까요? 당연하게 두 사람 자체는 뭘까요? 충분하게 우리가 풀을 축적했을 거고, 따라서 법원 입장에서는 뭘까요?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이 그렇다는 게 결정할 수 있었을 것이다. 부인에게 어느 정도 이러한 재산이 분배되었는지, 그리고 또 남편의 사실상의 어떤 소득 자체가 또 기여분에 또 고려가 됐었든지, 이것은 이제 하게 되면 우리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는 뭘까요? 자, 소위 부인의 어떤 금전적인 어떤 기여분에 대한 어떤 금액이죠. 남편의 교육이죠. 교육에 대한. 이런 문제는 뭘까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물리적인 그죠? 지원과 결혼의 지원과 그죠? 결혼 생활의 지원과 이러한 생활의 기준들 에 대한 그죠? 기본적인 고려에 관한 문제다. 깊이 이제 내포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혼의 그 어떤 뒷바라지와 또 한마디로 생활 수준과 깊이 연관성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랭클린의 가족 관계법, 그죠? 제6조에는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뒷바라지한 배우자에 대한 배상, 그죠? 효과적인 공정하고 효과적인 수단을 위해서는 뭘까요?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이러한 소위 이혼 소송에 있어서 이러한 변제 생활비라는 개념을 우리가 도입한다. 변제 생활비. Reimbursement Maintenance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혼 소송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뭘까요? 한마디로 학위를 따고 갈라선 그런 부분이죠. 소위 한마디로 이제 공정하게 배분돼야 되는 요 결혼에 재산에 대한 재산이 있고 없고, 그죠? 있고 없고라는 문제, 있든지 없든지, 혹은 용환한 그 생활비의 적절성, 그죠? 적합도, 적합성, 적합
이런 관계 없이